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 시간이죠. 198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는요, 이게 이론도 낼수 있고 계산도 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면은 옳은 거를 모두 옳은 걸 물어봤어요. 먼저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우리가 금융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를 할때 지분이라는 것은 내 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투자하면 금융 위험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차입을 했을 때이 저당이라는 게 결국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금융 자산과는 달리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했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차입을 동반해서 이제 투자 운용을 하죠. 그러면 대출을 받게 되면은요, 거기에 따라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수익률은 내 돈으로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커질 수가 있지만 반대로 금융 위험의 부담을 안게 되죠.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낮춰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일단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보시면 대부비율이 50%, 총자본 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이 8%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12%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계산할 때는요, 만약에 백분율로 나오게 되면은 예,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예, 우리 교과서에도 다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대입을 했었을 때요. 거기 보시면 종합수익률이 10%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수익률이 8%. 저당수익률은 대출 이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비율을 구해야겠는데 대부비율이 몇 프로라고 줬냐면 50%라고 줬죠. 우리가 대부비율은 부채비율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대부비율이 50%라고 그러면 부채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비율이 50%라는 얘기는 전체 100 중에서 빌린 게 50이라는 얘기죠. 그럼 내게 50이니까 50분의 50을 하면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비율이 50%면 부채비율은 1이라는 얘기죠. 가로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2가 나오겠죠. 곱하기 1을 하면은 2. 10에다가 1을 더하면은 12% 나오겠죠. 예,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할 때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디귿은 틀린 경우죠. 우리가 이제 정의 레버리지하고 부의 레버리지의 차이점은요, 여기는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 즉 대출 이자율보다 커야 되죠.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반대 경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의 레버리지를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하고 싶으면은 대출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 그다음에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요,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는 얘하고 얘의 크기가 같게 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의 크기에도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예, 그래서 맞는 표현에 대한 거는 예, 니은이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 맞는 표현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옆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수익형 부동산에 간접 투자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죠. 여기서도 일단 틀린 거는요, 5번이 되겠죠.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부채 비율을 줄이는 자본 구조 조정이라고 했을 때,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보다는 저당 수익률을 낮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예, 우리가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임대 관리를 통한 공실률을 최소화하거나, 자본이득 증대를 통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거나, 세금이 감면되는 도관체를 활용한 절세 효과를 도모하거나, 여기서 이제 도관체라는 게
주로 이제 리츠 같은 경우 있죠. 예. 그러니까 리츠가 부동산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죠. 예, 여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있죠. 예,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이 자금이 흘러 들어올 때 하나의 파이프라인, 동반체적인 역할을 한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효율적 시설 관리를 통한 운영 경비를 절감한다는 얘기는 결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크기를 크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익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내가 이자율은 고정이자율로 받았을 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 3, 4번은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5번이 잘못된 표현이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20억 원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자. A와 B의 투자 대안에 대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A를 보시게 되면 주택가격이 20억인데요. 자기 자본이 20억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총자본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종합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의 구성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의 크기로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총투자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총투자액이 주택가격이 20억이에요. 얘가 20억인데 자기자본이 20억이라는 얘기는 빌려 쓴 게 없다는 얘기죠. 예. 그 상태에서 순영업소득이 얼마가 되냐면 2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입금이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억에 대한 2억이니까 물론 여기 이제 곱하기 100이 있겠죠. 0.1이 나올 테니까 100 하면 10% 나오겠죠. 20억에 대한 2억이니까. 그죠? 예, 그럼 A가 10%가 되는 건 1, 2, 3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차입이 없었을 때. 근데 차입이 있는 조건이 B죠. B를 가게 되면 주택 가격이 20억 원인데 자기 자본이 2억이래요.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은 그대로 10억인데 여기서 구하는 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거죠. 돈을 빌려 쓴 게 없을 때는요. 총자본 수익률과 자기자본 수익률이 같죠. 그러면 여기서의 자기자본이 얼마냐면 2억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 돈에 대한 어떤 수익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요.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빼시면 돼요. 여기서의 대출 조건이라는 건요. 만기 상환 조건이라고 이렇게 가정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게 2억인데 순영업소득이 2억이잖아요. 근데 이자가 얼마냐면 18억을 빌렸다는 얘기인데 연리 8%로 빌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요. 1억 4,4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2억에서 1억 4,400을 우리가 이 공제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5,60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나눠서 계산하면 28% 나오겠죠. 그러면 융자를 받지 않았을 때는 10%지만 융자를 받아서 투자할 때는 20%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정의 레버리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총 자본 수익률이 10%잖아요.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이 있죠. 얘가 10%일 때 얘가 8%잖아요. 얘가 얘보다 크면은 계산을 안 해보더라도 지분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보다 커지죠. 그래서 요것만 갖고도 정의 레버리지냐 부의 레버리지냐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에는 답이 2번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5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자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50% 활용할 때 각각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러면 먼저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을 하죠.
근데 다만 요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는요, 1년간의 운영수익에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발생하는 수익도 같이 넣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럼 거기 보면 기간 초에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1년간의 영업소득이라는 것이 연간 3천만 원 발생한다라고 해줬죠. 그런데 거기 보시게 되면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연 2%예요. 그럼 10억에 2%니까 2천이겠죠. 그러면 10억에 대한 5천이니까 총 자본 수익률은 5%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만약에 융자를 받지 않았을 때는 총 자본 수익률이나 자기 자본 수익률이나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왜? 공제할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타인 자본을 50%를 활용했다는 얘기는 10억에 50%를 활용했다는 얘기는 내 돈이 5억이 투자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를 빼주면 되죠. 그럼 왜 이자만 빼주면 되냐면 대출 조건이라는 게요. 만기 일시상환이에요. 그러니까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5천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자가 얼마가 되냐면 5억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4%래요. 5억에 4%면 2천이죠. 그러면 5천에서 2천을 빼면 남는 게 3천이죠. 그러면 5억에 대한 3천이니까 얘는 6%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은 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자기 자본 수익률만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는 좀 더 간단하게도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융자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를 같이 물어보는 문제인데 융자를 받지 않았을 때는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동일해요. 예, 왜냐하면 이자를 빼줄 게 없으니까. 예, 근데 융자를 받고 들어가게 되면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만 공제해주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빌린 돈이 얼마라는 게 주어지니까 내가 투자한 돈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가서 보시면 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률에 관한 관계를 기술한 것이다. 예, 잘못된 걸 물어봤을 때 5번에 보시면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아니하는 투자는 진정한 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대부분 이제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에게 해당이 되는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요, 어떤 위험도 감수를 들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행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무위험률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거는 무위험률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 덜 위험한 쪽을 택하는 투자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위험 혐오적이라고 얘기하죠.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불확실성 또는 위험이라고 지칭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이죠.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 수익률도 커지는데 이를 지렛대 효과다 그러면 틀리죠. 이거를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수익률이고요. 이게 위험이라고 했을 때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7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한다. 32회니까 작년에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일단 답은 1번이에요. 왜? 우리가 앞에서부터 얘기했지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을 때 투자자는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론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우리가 투자를 채택을 하죠. 근데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란 논리하고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얜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주식 시장을 가정했을 때는요. 아,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시장에 이 부동산이 5억의 매물로 남아 있어요. 근데 투자자가 이 부동산의 상태를 잘 조사를 해 봤더니
내가 볼 때 주관적인 가치는 한 8억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이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구나. 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왜?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1번이 일단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대의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져 있을 때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에서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최대한의 수익률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이다 그러면 틀리죠. 그걸 우리가 실현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거 수익률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커지죠.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죠? 왜? 요거 수익률은 위험 할증률일 때 요 위험이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요거 수익률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병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실현 수익률이 아니라 요거 수익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문제가 1번을 줬을 때 어렵지 않게 준 거죠. 요거 투자론의 기본적인 개념만 정리가 돼도 답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어렵게 보인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여기까지는 내가 이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해주시면은 점수를 딸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8번에 예,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예,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의 수익률을 물어봤는데요. 기대의 수익률은요, 이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이 있죠. 예, 이거를 이제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대의 수익률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백분율에 대한 것이 이렇게 주어져서 계산을 할 때는요. 이 퍼센트를 다 없앤 상태에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만 없앤 상태에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때. 아니면은 둘 다 없앤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값을 구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하나의 이 부분을 없애고 계산하는 게 조금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이제 경제 환경 변수가 비관적이고 정상적이고 낙관적일 때, 그죠? 예, 경제 상황별 확률에서 보시면 20%, 60%, 20%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얘가 4%, 8%, 13%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백분율에서 하나를 없애는 게 편하거든요. 암산으로 계산할 때. 예. 그런데 얘도 백분율이고 얘도 백분율일 때는요. 이게 퍼센트를 하나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얘네를 소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암산으로 계산할 땐 더 좋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퍼센트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곱하기 100분의 1의 논리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0%라는 얘기는 이게 100분의 20이라는 얘기예요. 100분의 20이니까 소수로 바꾸면 얘가 0.2가 된다고요. 그러면 4 곱하기 20 개념보다는 4 곱하기 0.2 하게 되면 얘가 0.8%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는 100분의 60이니까 0.6이거든요. 그러면 8 곱하기 0.6 하면은 4.8%인 걸 알 수가 있고요. 13 곱하기 0.2가 되면은 얘는 2.6%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8.2%. 그죠? 예.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요. 이거 백분율을 다 없애는 것도 방법이죠. 이렇게.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4 곱하기 20 하면은 예, 그러면 80 나오겠죠. 8 곱하기 60 하면은 480 나오고요. 13 곱하기 20 하면은 260 나오죠. 얘네를 다 더하면 820 나와요. 그러면 점을 찍으면 얘하고 똑같죠. 예,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백분율을 다 없애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만 없애고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그 하나를 없애는 대신에 걔를 소수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요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번에는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약간은 이제 변형을 해준 경우죠. 상가의 경제 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8%라고 한다. 정상적인 경제 상황의 경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거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상가의 경제 상황이 비관적일 때가 있고 정상적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낙관적일 때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각각의 확률이 20%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40%가 있고, 그 다음에 40%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예상 수익률이 얘가 4%고요. 얘를 가로를 줬고, 그 다음에 얘가 10%라고 이렇게 준 거죠. 근데 얘네를 평균한 수익률이 8%라고 준 거죠. 그럼 먼저 4 곱하기 20 하게 되면, 예, 이거 80이니까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까 우리 한 거랑 똑같죠. 소수로 바꾸면 0.2. 그러면 얘는 0.8%가 되겠죠. 10에 대한 40%니까 0.4니까 얘는 4% 나오겠죠. 그러면 4.8%잖아요. 그러면 8%에서 4.8%를 빼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예, 그게 3.2%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3.2%가 나오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 요걸 빼게 되면은 8%가 되고 남는 게 3.2%잖아요? 그럼 여기 수익률이 몇 프로가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3.2%를 거꾸로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죠. 확률에 대한 걸로. 나누면 얘가 8%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8%가 되니까 4830이니까 얘가 3.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한 게 8%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9번 문제에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8%.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곱해서 3.2%가 나온 거니까요. 역수니까 3.2%를 확률 40%로 나누게 되면 8%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위험 관리라고 등장을 해요. 그럼 위험 관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가 어차피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기대하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나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 아니면 위험을 전가할 수 있으면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위험 관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라고 있죠. 그래서 위험을 전가하는 게 대표적인 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죠. 그래서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은 위험한 투자 자산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위험 회피라고 그러죠. 위험을 회피해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위험률밖에 없어요. 어떤 위험도 본인은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위험 전가는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위험 회피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예 위험한 투자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돌아가진 않겠죠. 근데 위험을 전가한다는 얘기는 내가 혹시 안게 되는 피해를 보험사에게 전가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적은 투자 대환을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의 통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위험의 전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은 우선 4번을 보시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죠.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투자 대안을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의 통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표현 자체는 적절하면 적절하지 않죠. 예. 그래서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에서 쓸 수 있는 거는요, 그거는 민감도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라는 게 민감도 분석의 논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수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예, 전해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밑에 가면 민감도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걔는 또 용어상에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왜 민감도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개발에서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이라는 거는 투자에서만 언급이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도 많이 활용이 된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요. 거기 이제 5번에 보게 되면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투자 수익이 있었을 때요. 투자 수익은 수년가 또는 내부 수익률을 지칭해요. 그러면 요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임대료라는 것도 있고요. 영업 경비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세금도 있고 감가상각방법 다양하죠. 근데 얘네들은 변수예요. 그 얘네들이 변하면 투자 수익의 크기가 변하겠죠. 그중에 얘네가 변할 때 얘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을 해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라는 의미죠. 만약에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게 세금이라고 그러면 다른 무엇보다도 절세 대책을 수립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게 민감도 분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 4번에 보시면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한다는 것 있죠. 그건 흡수율 분석이죠. 4번 지문에 나온 건. 이 흡수율 분석은 언제 하냐면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시장성 분석이라고 있죠. 그죠? 전 단계에 조사된 부동산이 시장에 공급되어 있을 때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시장성 분석일 때 그때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할 때 쓰는 게 흡수율 분석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추세라는 것은 미래 수요를 파악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얘가 개발사업에서도 언급이 될 수 있고 투자론에서도 언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가서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자,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요. 예,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의 환물 심리가 커지죠. 예,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화폐 자산을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심리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화폐 가치에 따라서 이게 하락하니까 구매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종전에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5억을 줘야 되는 게 5억 5천은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겠죠. 근데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적인 수단으로 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방어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건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을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걔 또 다른 표현을 요구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이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하죠. 왜냐하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되어 있잖아요. 요때 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죠. 그렇죠? 예,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예, 투자 대안을 연결한 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효율적 전선. 이게 수익률이고 이게 위험일 때. 그렇죠? 그러면 동일한 위험이 있죠. 예, 요 위험에서 가장 수익이 큰 애 있죠. 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있고 여기 O가 있을 때 B하고 C가 있으면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제일 큰 우리가 B를 선택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선은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겠죠.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안들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12번에 보시면은 답은 2번이죠.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얘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 왜 제거할 수가 없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투자를 할 때 A 자동차에다가 투자를 했고요. B 전자에다가 투자를 했고요. C 화학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분산 투자거든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비체계적 위험은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제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구하라고 그랬을 때 자, 13번 문제 보시면요. 1번에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수령가법과 내부승인법에 의한 평가 결과는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투자안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때요. 수년가가 있고 내부 수익률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수년가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8%, 얘는 수년가가 500인데 내부 수익률은 12%.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하나의 투자 아닐 때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상호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여러 개의 투자한 중에 대안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예, 그때는 수년가법으로 판단한 거하고 내부 수익률법으로 판단한 결과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주식, 회사채, 국채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 편입이 되면 위험분산 혜택이라는 걸 거둘 수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위험분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애들 간에 조합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경기 변동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 등의 변화에서 야기되는 시장 위험이 그게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분산 투자더라도 제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5번에 보시면요. 수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수년가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미래 현금 유입의 현가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1년 후에 66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예상이 돼요. 그럼 얘를 무슨 가치로 할인해야 되냐면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현금 유입의 현가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1년 후에 현금 유입이 되는 거죠. 1년 후에 660만 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에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정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요구 수익률이라고요. 이게 정해져야지만 유입의 현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죠. 만일 수년가하고 기타 모든 판단 지표가 동일할 때 초기 현금 투자가 많은 사업일수록 높은 수익성 지수를 나타낸다 그러면 틀리죠. 초기 현금 투자가 작은 애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는 유입의 현가가 101억이고요. 유출이 100억이에요. 얘는 이게 11억이고 이게 10억이에요. 자, 그러면 둘 다 유입에서 이거를 빼게 되면 수년가가 나오죠. 예. 그러면 얘도 1억이 나올 거고요. 얘도 1억이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A를 계산해 보면 수익성 지수 있잖아요. 이게 100분의 101이 되니까 얘는 1.01이 되는데 B를 같은 경우를 보면은 10분의 11이니까 1.1이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 수년가의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초기 현금 투자가 작은 애들이 수익성 지수는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셔야겠죠. 예. 그래서 수년가하고 기타 모든 판단 지표가 동일할 때 초기 현금 투자가 적은 사업일수록 높은 수익성 지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보시면은, 예.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거기 보셨을 때 거기 5번에 보시면 한 투자자에게는 최적인 투자 대안이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 있죠. 예,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는 양반도 마찬가지죠. A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이라는 사람은 A 사업장이 가장 자기에게는 최상의 거래처가 될 수가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A보다는 자기는 B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의 유형별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 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요. 서울의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지방 예,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도 수익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자기 자본 기대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높으면 차입을 통해서 정해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투자 대안별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게 바로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고요. 그런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죠. 그게 이제 조건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주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틀린 거는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랬으니까 걔가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말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투자했을 때 A 자동차, B 자동차, C 자동차 이렇게 자동차 관련 주식에만 투자하게 되면요. 잘 될 때는 수익이 커지지만 안 될 때는 뭐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익률의 움직임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애들끼리 조합을 해야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면 예, 부동산 투자의 비체계적 위험을 바르게 설명한 걸 물어봤죠. 그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산 투자하기만 하면은 그 위험을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전자에도 투자하고 화학에도 투자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산업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쪽에 리스크가 커지더라도 어느 쪽에서는 수익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서 야기되는 위험으로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해서 분산 투자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2번에 이 경기의 변동, 그 다음에 3번에 시장의 변화. 예, 이런 것들은 체계적 위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 특성으로 불완전 시장이 불어요. 시장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있죠.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자본시장의 이자율인 무위험률을 기초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투자자의 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게 산출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평균적 수익률 산정도 역시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서서 예, 16번에 부동산 투자하고 포트폴리오 이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걸 물어봤을 때 자, 1번에 보시면요.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부동산 주식 예금에 따라 각각 3분의 1씩 투자한다는 것도 있죠. 그건 우리가 재산 3분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죠.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효율적 전선 있죠.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1번은 예, 틀린 내용이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해서 비체계적 위험까지 제거한다는 건 아니다면 틀리죠.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죠. 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4번에 보면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다라면 틀리죠. 아까 이런 것처럼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지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예, 지역에 따라서도 분산 투자하는 게 간단하죠. 그리고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면 틀리죠.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건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이 통계적으로 제거된다고 그랬죠. 이때 그 불필요한 위험이 이게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러면 얘를 왜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투자자가 분산 투자하기만 하면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에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란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비례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차입을 통한 지렛대 효과는 투자자의 위험을 그만큼 크게 만들어주죠. 금융위험 부담이 커지니까. 포트폴리오 자산의 수가 증가할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드는데 총 위험은 변화가 없다면 틀리죠.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는 게 체계적 위험하고요.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얘가 줄어드니까 얘도 줄어들 수는 있죠. 그죠? 네, 근데 얘는 아무리 해도 안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져 있을 때 투자자가 투자에서 충족해야 할 최소한 수익률인가 틀린 거죠. 그건 요구 수익률이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을 때 투자 대안이 채택이 되겠죠. 그 얘기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란 얘기하고 동일한 경우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렇게 문맥을 바꿔서도 잘 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시면 부동산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을 때 결국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1번 지문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되 하나에 집중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하는 경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이 유망하다고 해서 A자동차, B자동차, C자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만 이게 한 번에 다 투자하게 되면 수익도 커질 수 있지만 위험도 커질 수 있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5번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는 피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데 전자를 체계적 위험, 후자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랬으니까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위험, 그죠? 이걸 체계적 위험, 그죠?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러죠. 문맥에 대한 부분을 바꿔서 줬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예, 19번의 1번을 보시면요.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게 이제 18번의 4번 지문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효율적 전선이 주어져 있을 때요. 수익률이고 위험이거든요. 예,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서 표준 편차가 2%일 때 여러 개의 투자 대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가장 뭐가 크네? 수익률이 제일 높은 애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점에서는 더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이게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우상향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효율적 전선상에서요. 투자자는 주어진 위험에서 그 이상의 수익률은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 틀린 거는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투자한 사이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그러면 틀리죠. 우리가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죠. 1만 아니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일 때는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1만 아니면 단 1%라도 수익률의 움직임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번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예, 32. 근데 요거는 복수 정답으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뿐만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 하니까 1번은 당연히 틀렸겠죠.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건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다. 맞는 표현이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구성이 됐을 때 A가 있고 만약에 B가 있다 그러면 동일한 수익률이잖아요. 이게 표준 편차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애를 이렇게 선택이 된 거죠. 또 동일한 위험에서는 가장 수익률이 크네. 예, 그거를 반영한 게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3번은 당연히 체계적 위험이 감소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프론트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게 최적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답은 4번을 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답에서 이제 이점 기간이 끝나고 최종 정답이 나올 때는 2번하고 4번에 복수 정답을 준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율에 상관계수에 상관없이 분산 투자 효과가 쉽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상관계수에 대한 부분은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경우죠. 예, 그래서 20번 문제에서는 그래서 두 개의 복수 정답으로 나왔던 거죠. 2번하고 4번. 예. 기출에서 이렇게 해준 거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 이제 22번에 대한 것이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경우죠. 예. 그러면 이제 기대 수익률의 계산에 대한 거는 뭐 같은 논리죠. 그래서 21번에 보시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A와 B가 50%씩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에서는 불황과 호황일 때 자, 확률이 각각 40대 60으로 주어져 있죠. 그럼 A 부동산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불황일 때가 20% 있죠. 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40%죠. 그죠? 그러면 20%에 대한 40%니까 2, 4, 8이니까 8% 나오겠죠. 근데 호황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예, 70%. 근데 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60%죠. 6, 7에 40이니까 42%죠. 두 개 더하면은 50%죠. 그죠? 그런데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절반이니까 A의 기대 수익률은 25%.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니까 하나의 자산만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B 부동산을 보시면은 불황일 때 1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 발생 확률이 40%죠. 그러면 4%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불황일 때가, 호황일 때가 보면은 이제 30%죠. 예, 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60%니까. 그럼 얘가 18%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B 부동산은 평균적인 수익률이 22%인데 예, 얘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비중이 50%니까 얘가 11%겠죠. 그럼 다 합하면 이게 36%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요런 정도로 나오게 되면은요. 불황일 때 A와 B가 30%잖아요. 30%가 발생할 수 있는 40%니까 예, 이렇게 하게 되면 12%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얘가 발생할 수 있는 비중이 50%니까 그럼 얘는 6%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합하게 되면 호황일 때 100%잖아요. 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60%. 근데 60%라고요. 그죠? 예, 근데 여기에 절반이니까 30% 나오겠죠. 그럼 다 더하면 얘도 36% 되겠죠. 예, 이런 배열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나올 때는 암산 수준으로도 계산이 가능한 배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1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에 대한 내용은요. A, B 두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을 때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의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물어봤는데요. 여기서는요.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각각 50%고요. 포트폴리오의 비중도 50%. 모든 걸 50%씩 주면요. 이거는 일일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네 개 주어지는 수익률을 다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A 부동산이 있죠. 예, 걔가 70하고 20%죠. 그럼 90%죠. 그 다음에 B 부동산이 예, 황과 볼 때 30하고 10이니까 40%죠. 두 개 더하면 130%잖아요. 이걸 나누기 4 하시면 돼요. 다 비중이 50대 50이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1번에 32.5% 나오죠. 왜냐하면 굳이 이거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확률이 다 50대 50이니까. 그죠? 예. 그런 요령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엔 여기까지 해서요. 예. 포트폴리오 이론까지. 부동산 이제 투자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기초,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